광복군. 1940년 드디어 임시정부의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광복군 창립은 일제에 맞서 한반도 진공작전을 위한 군사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시정부 역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충칭시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복원돼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개관했는데요. 앞서 우리가 찾았을 때는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도시라고 하는 3천만 이상이 산다는 이 충칭의 가장 한복판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80년 전에 있었던 자기 나라 역사도 아닌데 우리의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본부를 갖다 이렇게 복원한다고 하니 일단 중국 정부에게 정말로 고마움이 들고 그럼 우리는 뭘 했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에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훼손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반성의 목소리는 높은데 정작 우리나라에도 그런 중요한 장소들이 많거든. 근데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실 방치된 것도 굉장히 많아.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뿐 아니라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은 바로 임시정부 요인 이달 선생의 딸 이소심 여사입니다. 이소심 여사의 아버지 이달 선생은 안타깝게도 광복 직전인 1943년 충칭에서 순국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1951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이 여사는 남동생과 단 둘이 중국 땅에 남아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았고 결국 충칭 인민대표, 우리로 치면 시의원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여사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충칭에 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은 사라지고 말았겠죠? 我是韩国的后裔嘛，我又是独立有功者的后代。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대한 이 여사의 당부입니다. 那么为了国家的光复和独立以后，很多的革命志士在中国牺牲了自己的生命。我们大韩民国 那么的繁荣富强来之不易，所以希望我们现在的后代不要忘记历史，继承我们先烈的遗志，继续为了我们韩国的繁荣富强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상하이에서 항저우와 전장, 창사와 광저우, 류저우와 구이양을 거쳐 대륙을 반바퀴 돌아 8년 동안 장장 5천 킬로미터를 달려왔던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입니다. 이곳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광복을 맞았죠. 임정은 1940년에 충칭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충칭 시절을 보내는데 충칭에서도 한 곳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번을 옮겼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연화지 청사가 마지막 임정 청사였어.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해방을 맞기도 했지.
충칭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백범 선생이 백범일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충칭 시절을 죽어가는 시대 이렇게 예,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충칭 시절도 반드시 뭐 안정적이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도 좀 있었거든. 네. 1945년 1월에 일본군으로 징병을 갔던 강제로 조선인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가지고 육천리를 걸어서 바로 이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오고 바로 이곳에서 백범 선생과 한국광복군 총사령이었던 지청천 장군을 만나는 그런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때 백범이 그 청년들한테 그랬다고 그래. 청년들 당신들이 바로 조선의 혼이다. 우리 한국의 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환영식장에서는 환영식을 하다가 임정 요인부터 시작해서 청년 모두가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려서 그 감격을 함께 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해.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인 어떤 의의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조선 왕조에서 그 다음에 구한 말에 대한제국으로 그 제국에서 이제 나라가 망한 건데 36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을 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니까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한 명 내지는 한두 명의 권력자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져왔다는 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 또 하나의 의의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상적 시도들을 했지. 그러니까 민족주의부터 사회주의, 아나키즘 각각의 어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런데 서로 어떤 경쟁하기도 하고 대결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충칭 임시정부 시절에 합작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합치셨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들을 임정의 어떤 루트들을 그대로 따라왔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족적들을 뒤쫓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들의 삶에 그대로 겹쳐지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스님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우리가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현재 성찰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과거가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게 돼. 저도 이 여행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세세한 루트까지 잘 몰랐는데 이 여행에 참여함으로써 그래도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어떤 일들을 겪어서 광고를 맞으셨는지까지 다 알게 되어서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좀 이것을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존이 안 된 그런 유적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더 기억하고 더 뭐 비석 하나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여간 우리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또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소중한 여행이고 기회였던 것 같아요. 모두 수고했어.